창세기 14장 20절과 창세기 2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성경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전투를 치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11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두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11조를 서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11조의 의미는 나의 삶과 재산은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에 관련된 기록이고 11조의 정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율법 이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불문율처럼 행해지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 11조를 구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러한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보호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11조의 정신을 가짐으로 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